저 디노랩입니다. 오늘 행사 처음 나오셨다고 해요.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크레랑 불파이톤, 리키 등을 키우고 있는 디노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데뷔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2016년도부터였나 그때부터 이제 구경만 오던 곳으로 이제 이렇게 개체를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좀 설레고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좀 떨리실 것 같기도 네. 하고 많이 떨립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처음 아니신 것처럼 예쁘게 또 세팅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이게 아전틱이군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얘 얼굴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해리원 개코입니다. 해리원 개코인데 여기 세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이블 가격이 원래 이랬나요? 제가 또 찜한 애가 있어가지고 입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번 좀 참고는 있는데 그냥 이게 엘리강스 개코 너무 작아서 초점이 안 맞아. 프라푸치노. 여기는 사이즈 큰 애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얘 제가 사실 찜했거든요. 얘하고 얘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가격이 너무 괜찮아. 애도 예쁜데. 와, 큰일 났네. 너무 예쁘잖아. 그래, 아저씨야. 아저씨한테 오고 싶구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야야랜드입니다. 전에 이제 협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광고 한번 찍었었죠. 어서 오십시오. 야야랜드 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뭇잎 백업 이벤트가 3+1이 있군요. 고사리 나뭇잎. 요거 마음에 드는데. 아, 요거 몬스테라 잎이 되게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손뜨개 방석이랑 뜨개 해먹이랑 용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거 뭐 핑크꽃 세척소리래요.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온도계에 또 커버가 또 이렇게 토끼 귀랑 리본이 있어요. 야. 굉장히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용품들이 많습니다. 털보 삼촌입니다. 여기 예쁜 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구경하러 왔다가 촬영을 하러 다시 왔어요. 미구분이 없어요. 여기 미구분이 없고 수컷하고 암컷만 있다고 하시는데 얘 이쁘다. 얘 이쁘네요. 얘 이뻐요. 제가 아까 또 봐둔 애가 있는데 지금 막상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애인지 헷갈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새벽 피딩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예쁜 애들 많거든요. 여기도 아까 제가 찜한 애가 있는데 이게 골고루 뭐 다 이뻐가지고 찜한 애가 어디 있었더라? 예. 편하게 구경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장님, 얘 뚜껑 한번 열어봐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얘를 제가 찜을 했는데 얘 성별이 미구분이죠? 미구분입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얘도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여긴 지금 잠깐만. 막 솟아.
오우 얘 색감이 와 오우 예. 선생님 또 이쁜 애 보여주시려고 꺼내셨어요. 품절이 좋아하시는 거를. 네네네.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 오우 지금 여기 장난 아닙니다. 와 야 문어강 제대로 하네요. 아, 오. 오. 크레빠입니다, 크레빠. 예. 멀리서 또 올라오셨어요. 여기 이제 순열바브하고 바브라인이 많아요. 어? 텐저린 트리카 이게 이쁜데? 글씨 사이에.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이쁜데? 어? 오, 얘, 얘도 뭐 심상치 않습니다. 오, 얘도 많이 예뻐요. 오. 요즘 트라이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프라푸치노들도 나와 있고요. 어, 헤드아잔틱하고 세이블, 거의 뭐 모든 모프가 다 있네요. 세이블암 얘 질감이 되게 프라푸치노 안거든. 얘도 굉장히 예쁩니다. 오 세이블인데 슈퍼핀이에요. 어 옆구리가 세이블이 잘 나오네요. 세이블 릴리도 있고 다양하게 이쪽에 이제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어 여기 세븐디 가든입니다. 청주에서 오셨어요. 눈에 띄는 애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얘가 너무 이쁘네요. 어우. 소유욕이 올라오는 순간이죠. 아잔틱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트라이도 예쁜데요. 얘 너무 예쁜데? 어, 얘가 이뻐요. 옆구리가 요즘은 트라이들이 어우 예쁜 애가 너무 많아서 어우 얘도 예쁘고 다 예쁜데? 어떡하지? 아니 아잔틱 전문인데 트라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어, 선생님 굉장히 욕심쟁이 같아요. 어, 보통 아닙니다. 어허, 언제 한번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어, 김구님 부스 왔는데, 어, 예쁜 애를 입양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미쳤어요. 이제. 종류가 뭐예요? 아, 이거 마이크요? 어. 이거 T마이너, 알비노 이거 하나. 근데 레드 색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 보면 T마이너거든요. 근데 몸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진짜 이뻐요. 반해가지고. 한 마리 바로 데려왔습니다. 진짜 이뻐요. 와. 제가 어렸을 때 이구아나로 파충류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한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고가종이라서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수입이 들어와서 가격이 너무 좋아. 예, 괜찮아져가지고. 아직 이구아나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쁘네요. 진짜 이쁘죠. 근데 얘 시설 등록종에다가 크기도 한 1.5m까지 자라거든요. 근데 커도 이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긴 것 때문에 오해는 받는데 채식입니다. 채식. 어, 채식. 네, 채식 베이스에 잡식. 이제 귀뚜라미랑 미론도 이제 한 번씩 먹긴 먹어요. 야생에서도. 얘는 아마 암컷일 것 같아요. 지금 돌기 모양이라든지 보니까. 그리고 얘가 성격이 너무 좋은 게 원래 성격이 나쁜 애들은 뷰렛을 펼치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얘 너무 얌전해요. 경계하지도 않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얘. 너무 이뻐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거의 한 5년 만에 패스로 제가 예, 뱀 이외에는 진짜 처음으로 오랜만에 동화뱀을 패스로 입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미쳤어요 진짜. 역시 자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파충류를 갖다가 그렇게 오래 키웠는데 제가 20몇 년 전에 이게 처음으로 이구아나를 시작으로 파충류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이게 박람회에서 또 이런 인연을 만나네요. 이게 아직 제가 박람회를 행사를 그렇게 매주 나가잖아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런 거 보면. 아, 너무 이뻐요 진짜. 어 이뻐요 진짜. 어 진짜 이쁘죠.
조만간에 영상 작업 한번 할 계획입니다. 얘는 네. 진짜 영상 찍어야겠다. 어, 이뻐.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개코랜드입니다. 사장님이 어떤 애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파이드예요, 지금. 어? 발가락 다 까졌잖아요. 어? 무학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요. 지금 아빠는 카푸치노, 엄마는 릴리에서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 하나는 파이드라는 거 하나밖에. 발가락 끝이 하얘요. 응, 발가락 다 까진 거. 턱도 까지고 뒤집어서 벽에서 배도 어? 외장이 다 비칠 정도로 어, 턱 밑이 하얘네요 진짜? 젤리 느낌 나고 외장까지 다 비치고 오, 멋져서 오, 축하드립니다. 아까 단 아저씨도 컨그레츄레이션 하고 갔어요. 네, 이거는 뭐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어, 예, 예. 오, 축하드립니다. 야, 재밌겠다. 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얘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니까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네, 뭐 이거 뭐 대대로 브리딩 해야죠. 응, 놓고서 브리딩 해보고. 이야. 이게 진짜 크리의 재미 아닌가. 그렇죠, 응. 맞아요, 맞아요. 예상치 못한 이런 애들이 막 튀어나오고. 네. 어, 너무 부러운데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아, 얘 너무 이뻐, 얘. 뭐야? 세이블린. 릴리 세이블린. 와.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플라판도 빌바 많이 오세요. 재밌어. 이쁜 애 진짜 많아. 많다니까.